저희가 계속 정법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신경 쓰면서 공부하던 부분이 생각대로 잘안 되기도 하고 어떨 땐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저희가 스스로 중간 점검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항상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한테 왔던 모든 환경이 왔던 거를 이걸 어떻게 열심히 내가 만지고 갔으면 어려움이 절대 안 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네 앞에 온 거를 전부 다잘 만지고 갔더라면 어려움은 안 온다 이거죠. 근데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는 내한테 준 환경을 가지고 골라갖고 콩 뺏고 다마내기 뺏고 뭐 뺏고 다 뺏고 난줄 없으니까 조금 주워 못 쓰니까 이거 갖고는 처리 능력이 안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을 전부 다잘 만져가는 이 기초 공부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한테 혼낼 때도 혼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이거를 피하려고 들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소화를 하는 이 공부를 했었어야 되고 사회에서 안 좋은 게 보여서도 이걸 소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그저 이게 흡수하는 요거를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요래 되면 지금이라도 내한테 또 어떤 미션을 준단 말이죠. 환경을. 환경을 지금 우리한테 주는 환경은 과거에 과거 할 것도 없죠. 몇년 전에 니한테 주었던 이 환경들을 놓치고 없앴던 걸 다시 요렇게 만져가지고 조금 질을 더 크게 해서 주는 거예요. 왜 그때 놓쳐버렸잖아. 그러면 요걸 더 이렇게 세게 해서 줘갖고라도 니가 그걸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 질량이 더 크게 준다라는 거죠. 질량으로 하면. 왜? 다 흡수를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런 걸안 주고 다른 걸 줘도 되는데,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요거 뭉치갖고 이거는 너 흡수해야 된다. 이래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나이는 내가 한 살씩 더 먹는다라는 것은 질이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1년 1년 이 사회를 더 살게 되면 진화해야 돼요. 진화 발전. 해야 되는데 뭔가 주어지는 미션을 전부 다 골라내버리면 시간은 갔는데 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갔을 때 주는 미션이 있거든요, 이게. 시대적인 미션을 우리는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서 주는 미션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100% 소화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30%만 소화를 해도 세상 사는 데는 문제가 한 개도 없습니다. 만약에 70% 소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너는 이 세상의 인재로 변합니다. 100% 소화할 수 있게끔 내가 되는 사람은 극히 수가 작죠. 기본적으로 70% 소화를 했다 그러면 너는 100% 소화한 거로 칩니다. 이런 거죠. 특수한 사람들이 그 이상을 가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가 지식인들은 70% 소화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모든 세상에 이게 저 원칙은 70%까지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00%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조금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겁내지 말고. 이제 정법을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요거를 정법을 우리가 잘 응용을 하면 굉장히 발전이 빠릅니다. 빠른데 아까 전에 조금 이제 이야기해 줬듯이 내 주위에 친구가 있고 주위에 갖춘 사람이 있으면 정법을 같이 듣도록 노력해 보라는 거죠. 들어봐라 이까지 말고 너 이건 좋으니까 니도 들어라 이러지 말고 차를 한잔할수 있는 만큼 가췄다면 우리가 차 한잔하면서 이거 같이 한번 들어보자라고, 좀 부탁을 하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자라고 부탁을. 그러니, 한두 개를 우리가 필요한 거. 친구니까 서로 간에 어려움을 잘 알까인가
그러면 조금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알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가지고 요거를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거. 이러면서 같이 차도 한잔하고 들어보면서 이거로 갖고 의논을 좀 해보는. 이게 처음에는 정법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좀 만나 뭐 정법을 들어보니까 뭐 대충 듣고 뭐 아 이 정도야 이렇게 해놓고는 또 안 듣다가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한 세 번째 들으니까 이거는 이제 끌어안기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정법을 듣고 나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또 침체해요. 이때 왜 침체하고 있느냐? 네 혼자 계속 듣고 있어서 그래. 내 주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 주위에 사람하고 같이 듣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의 상대가 듣는 거하고 내가 듣는 거하고 대화가 돼요. 소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같이 듣고 의논 좀 하고 같이 듣고 의논 좀 하니까 이건 질이 확 달라집니다. 이래갖고 막 즐거움도 생기고 신나기도 하고 재밌고 이게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서로한테 도움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럼 하다 못해 이렇게 내가 듣다가 우리 엄마하고 같이 들어도 돼요. 엄마 이거 들어 이렇게 하면은 엄마 못 들어요. 엄마 엄마 일로 와봐. 이거 우리 차 한 잔 이래 내놓고 엄마 요거 틀어놓을 테니까 우리 같이 들으면서 차 마시자고 이래. 그래갖고 이거 들어보고 엄마가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지. 그럼 아버지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이거든요, 이게. 근데 뭐, 언니도 그럴 수 있고. 같이 들어보는 거. 들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같이 들어보는 거. 그래갖고 이걸 나누어 보는 거. 우리가 친구가 이걸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어 보는 거. 후배가 같이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어 보는 거. 요렇게 하니까, 이제 요걸 갖다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이야기 통하는 이제 친구가 있고 후배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기운이 나오는 게 달라집니다. 사람은 내가 뭔가 소통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내 혼자서 이렇게 그 쌓이게 돼요. 요래 되면 힘을 크게 못 쓴단 말이죠. 그런데 소통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배가 힘이 나와요. 소통되는 사람이 10명이 됐다. 엄청난 힘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소통되는 사람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법을 듣고 소통되기 제일 쉽고 제일 좋은 방법이 정법을 같이 들어보는 거. 그리고 이걸 한번 나누어 보는 거. 몇 번만 한번 해보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알 겁니다. 요걸 통해서 정법을 같이 들으면서 내하고 이렇게 동지성을 같이 나누는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확 터집니다. 이 둘이만 우리가 같이 듣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지고 힘들지 않아지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게 그 잠재하고 있는 이게 다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 같은 것도 그때서부터 열려버리고. 그렇게 우리 성장판 자체가 눌리 갖고 있다가 소통이 일어나면 성장판이 터져버려요. 이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그 질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걸 경험을 안 해갖고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근데 정법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다른 이제 그는 이제 그 그 환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그런 거 한번 경험 한번 해보면 됩니다. 예. 공부의 중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기 점검입니다. 예. 중간 점검이라는 것이 네. 내하고 타인하고 같이 들어보면서 우리가 소통을 어떻게 나누어 볼까 이런 걸 해보는 것이 중간 점검이 되는 거지 스승을 맨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를 맨날 만나면 나도 그래 할 거예요. 여봐. 너 어떤 법문이 좋대? 이래가지고 어떤 강의가 좋던가 골로라 해놓고 내가 같이 듣고 같이 나누어 봐주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친한 사람하고 이걸 같이 강의를 듣고 나누어 보는 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되는지 본인들이 알 겁니다. 안 해봤어. 들으라고는 했는데 이 한 주제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듣는 걸 안 해봤더니 해보면 알죠. 그리고 나누어 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이거 좋다라고 우리 나누다가 좋아갖고 하나 더 들어보자 하나 더 들어보자 해갖고 세 개만 들었다. 너는 엄청나게 그 자리에서부터 갖춰집니다.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서로가 대화가 되기 때문에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걸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를 받아요. 지금 우리 인간의 지금의 현재 우리 사회 여기는 인간 한 사람이 말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질량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람하고 소통을 우리가 하면은 저 사람 죽고 싶은 게 사라져버려요. 죽고 싶던 게 살고 싶어진단 말이죠. 요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지금 이게. 그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부를, 그 사회가 그렇게 구조를 우리한테 맞게끔 공부를 못 시켰던 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개인주의로 다 변해버렸거든, 이게. 근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소통만이 내가 에너지를 얻는 길이에요. 자연에서 주는 에너지는 다 얻는데, 내 앞에 사람하고 소통을 해갖고, 얻는 에너지, 이것이, 율동력이 다르다, 이 말이죠. 질이 틀려, 이게. 자연이 주는 거하고, 인간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에너지 주고받는 거는 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하면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